어? 와, 씨. 돌아왔어. 돌아왔습니다. 그 터넣치는 초등학교 선수가 네.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국기를 선양하고 연금을 평생 얼마 들어온다고요? 10만 원. 안녕하세요, 볼링맨의 조영서입니다. 오늘은 또 누구시죠? 그냥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시설공단의 홍혜니 선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홍혜니 선수 또 축하할 일 있습니다. 또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으로 네. 또 아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홍혜니 선수가 또 연봉이 올라갑니다. 언니들 다 나가고 언니들 거 싹 땡겨왔다면서요? 네. 홍혜니 선수 지금 몇 살이죠? 아, 저 31요. 31요. 홍혜니 선수가 2010년에 고등학생 때 저희 경기를 이렇게 겨나왔었는데 지금 31살이 돼가지고 국기를 선양하고 또 세계선수권 좋은 성적이 나면서 또 연금을 타게 됐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 연금 드디어 게시가 됐네요. 너무 좋아요. 2017년에 또 저랑 같이 세계선수권을 나갔었는데 그때 또 개인적으로 3등을 했었잖아요. 그걸로는 조금 더 아쉽게 연금 획득이 안 돼서 이번에 또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 세계선수권 가기 전에 왔었잖아요. 제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된다 했었죠. 이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 얼마 나온다고 했죠? 아, 그거는 이따가 저기서. 네. 저기서, 저기서. 네, 네. 네, 여기서. 아, 그럼 오늘 뭐 왜 여기 왜 온 거예요? 갑자기 뒤에 맞더라고. 아, 네. 오빠랑 대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때 나한테 당하고 갔거든. 네, 당하고. 네, 여기 근데 요 볼링장에 치면 많이 당황할 텐데. 요즘 제 여기 1, 2번 에버리지가 거의 한 25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전편을 봤더니 거의 퍼펙트만 치시더라고요. 송원이, 네. 또 송원이 서울시공 갔잖아. 네. 송원이 퍼펙트도 제가 맞췄죠. 그러면 네. 두 말 필요 없이 바로 첫 게임 들어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혜니 선수랑 바로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첫 번째 게임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처럼 지지 답, 않겠다. 답을 사겠다? 네. 아. 근데 오늘 지금 연습을 해봤는데 레인 패턴이 일부러 바꿨어요. 요즘에 너무 저를 못 이겨가지고 아무튼 4x4피트 하우스 패턴으로 또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쳐봤는데 오늘 느낌 와요? 조금 느낌 오는 것 같아요. 누구부터 칠 거예요? 아, 이거 먼저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요즘 먼저 치고 늦게 치고 상관이 없더라고. 치시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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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이었잖아. 그럼 뭐 이렇게 액션까지 또 쓰고 그래. 첫 프레임부터. 어? 네, 점심 먹고 왔어요? 네, 점심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난 굶었거든. 얻어먹으려고. 아, 네. 금메달까지 따고 연금까지 따는데 제가 오늘 얻어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죠. 그죠? 네. 네. 그럼 내가 이겨야 되겠네. 저도 레인 바뀌고 처음 쳐보거든요. 아, 그래요? 저 처음 쳐. 아까 스타일 못 쳤잖아요, 연습도 그때. 그냥 그거 일부러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 와, 씨. 돌아왔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여자 털어치기 최초는 아니지만 근데 거의 최초긴 해요. 이 정도로 스냅을 쓰는 선수는 백승자는 스냅은 별로 없다고. 그냥 아대를 빼고 칠 뿐이지. 홍혜니 선수는 또 이렇게 잘 털잖아요. 네, 잘 털잖아요. 네, 잘 털죠. 그럼 왜 털어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 오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들 보면서 오,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아, 털어치고 싶다. 네. 근데 그 털어치는 초등학교 선수가 네.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2010년대 견학을 왔던 그 선수가 국기를 선양하고 연금을 평생 얼마 들어온다고요? 60만 원. 60만 원. 아, 연금 포인트 50점대를 획득을 하면서 이제 평생 60만 원. 그럼 자동차 4년에 한 번씩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 리스 뭐 이런 거 할부 하잖아요. 카푸어 되면 안 돼요? 네. 야, 바깥쪽. 아, 첫 게임, 첫 게임, 첫 게임, 첫 게임. 저것도 잡아봐야 되겠죠? 오, 오. 아.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여러분. 홍혜니가 쿠웨이트 갔다 왔나요? 네, 쿠웨이트요. 쿠웨이트 가서 지금 세계선수권 딱 좋은 기운 얻고서 연봉도 많이 올랐대요. 지금 내가 봤을 땐 거의 한 8억 받나? 네. RPM이 상당해요. 그런가요? 아. 네. RPM 지금 거의 400 이상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런 RPM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RPM 내려고 어떤 운동을 해요? 저. 숨쉬기 운동? 네.
가야 돼. 생각하고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 토크해야 돼요. 아 토크해야 돼요? 토크해야지. 아까 저게 살짝 혼미해가지고. 아 우리 고품격 볼링 토크쇼 아니겠어요? 네. 우리 지금 홍영희 선수가 잘 치는 모습도 당연히 보여주고 싶겠지. 근데 못 쳐가지고. 야하. 홍영희 터치기 미쳤다. 솔직히 쉬운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 스타일이. 저 15파운드, 저 무거운 7kg에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팔뚝 두께 차이 봐요. 저도 오른팔이 두껍죠. 야, 이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근데 오늘 밥을 샀으면 좋겠는데. 네. 아, 이거 쉽지 않네. 우와! 우와, 야, 가자! 까봐야! 오, 아이 가장님 잘하셨어요. 아유 티 안 났다, 티 안 났다. 저런 거 한 번씩 넘어가줘야 되거든. 아까 2템 남으니까 땡기잖아요. 안쪽. 왜 이렇게 잘 쳐요? 아 오늘 딱 운 좋네요. 겸손해, 겸손해. 홍현이 겸손해.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네. 헨이 저 잇몸 보이네. 어? 이깁니다. 네. 5프레임에 80점. 오랜만에 보는 점수거든요. 우리 볼링장에서 4프레임쯤에서 2오픈 출발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고마워. 아 뭐 첫 게임은 작전 바꿨어요. 에이. 살짝 내줬다가 그 김수용 프로 편 보셨죠? 그 전법이야. 오케이. 아, 네. 아 라인 완전 봐준다 봐준다 혜니가 봐준다.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첫 게임이 아직 졌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오빠 이러고 있다가 또 치실 거잖아요. 라인을 지금 약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불안했어. 싹 내려와가지고 리테일 라인을 조금 살짝 조져야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볼이 몇 쪽까지 나가도 돌아오는 거야. 일단 제가 여기서 터키는 쳐야 홍혜니를 약간 긴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치면 230이네요. 홍혜니가 그럼 핀이 계속 써야 된다니. 네. 희망회로 항상 돌리잖아. 우린 항상 희망회로 돌리잖아. 긍정회로. 긍정회로. 사이드 쪽을 버렸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네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네. 났어. 조금 났네요. 지금 사이드 쪽이 약간 나가면 저는 밀리고 살짝 안에 넣으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그쪽은 아예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내려와서 그쵸, 붙였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회전 살짝 살짝 한 스푼 정도 얹어가지고 아차, 그렇지, 그렇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정확했는데 왼쪽으로 7번 핀이 조금 어? 커서 제가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제가 7번 핀을 세게 봤어요. 봤거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빼고 또 쳐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뭐 홍혜니는 연금을 타고 지금 죽을 때까지 60만원씩 나오고 야 뭐가 했든 남매가 또 연금을 다 타는 선수가 돼가지고 어머니는 진짜 100점입니다 100점. 선물 같은 거 해드렸어요? 아 이제 차차 지금 아직 안 했나 보네? 아, 나... 아직 안 했나 보네? 차차 얘기 아 차차 가야지 가야지 방심하게 하려고 이제 앞에 있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해주세요. 그러니까 5프레임에 저런 생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프레임도 저거 7, 2를 쳤어야 되는데 백업 친다고 7 해가지고 지금 핀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어? 어? 아. 저거 남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다 쳐야 230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더블 치면 끝나거든요. 그럼 제가 혹시 9프레임에 스타일 쳤어요. 그럼 제가 먼저 쳐도 되나요? 네. 치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난 다 쳐야 되는 거고. 네, 전 좋습니다. 그 9프레임을 쳐야 이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와! 그죠?
이러려고 지금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런 핀액션 만들려고? 그럼 저 어떻게 먼저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먼저. 그럼 또 아량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긴장감을 위해서. 긴장감을 위해서?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상필이 많이 열받았을 거구나. 상필 미안하다. 그날 돈 많이 쓰고 갔거든, 상필이. 오케이, 오케이. 버터 두 번 하면 제가 이깁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버터 두 번, 타올 두 번, 타올 울려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네. 어, 어, 네, 네. 고급 액션 나온다, 고급 액션. 이야. 홍현희 선수는 온몸으로 볼링을 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안 혼나는데 어렸을 때 많이 혼났을 거예요. 온몸으로 볼링 쳐서. 맞아. 놀리는 거 봐, 놀리는 거. 어, 아니, 아니. 작전이냐? 아니에요. 오! 놀리는 거, 놀리는 거. 조영선 207점, 홍현희 236점으로. 아, 이거 완전 복수 당하겠는데? 어? 이송은 좋아하겠는데? 송원이가 뭐라 그랬어요, 올 때? 턱 맞지 올라오고. 턱 막지 말라고? 네. 턱 맞을 그럴 레인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또 두 번째 게임 제가 또 이기면 네. 서운데스 가시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임에 좀 더 저도 분발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재미없으셨죠? 홍현희 선수랑 바로 두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네.